안녕하세요. 마루모코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골반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주는 실전 운동편을 해볼 거예요. 자, 흔히들 이제 이런 자세에서 갔다가 이렇게. 자, 오늘 운동 아시죠? 자, 요거를 우리가 골반 불균형일 때 균형으로 만드는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살려서 왜 이게 골반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운동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전부터 골반 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골반이 동일하게 장골이 뒤로 좌우가 동일하게 가야 되고, 그로부터 비어있는 뱃속 공간에서부터 꺾어지는 이 부분, 폐쇄공 위쪽의 치골, 그 선이 앞으로 가는 이 힘, 그게 좌우가 같아야지 골반이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간다면 여기 우리 횡격막에서도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팔 이음뼈, 자, 우리 견갑대에서도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이 부분과 같이 통일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자, 위로는 팔 이음뼈 견갑대, 아래로는 다리 이음뼈 골반대에서 앞뒤로 가는 이 통일성에, 여기 횡격막의 앞뒤로 가는 게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자,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몸속 공간을 오른쪽이 앞뒤로 가는 힘, 그리고 왼쪽이 앞뒤로 가는 힘을, 자, 회전을 갔다가 오면서 좌우의 힘을 같이 여러분들의 크기를 만들어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반이 틀어졌다, 힘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절해서 균형 있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불안정성, 그리고 불균형성인 이 골반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균형 있게 맞추는 운동 방법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을 때 우리가 불균형이 있다, 이쪽 폭이 앞뒤 확장이 좀 약하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서 앉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 장골은 뒤로 가고, 이 장골 안쪽의 살 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자, 여기 앞뒤, 앞뒤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앞에 다리와 뒤에 다리 사이에 척추를 놨어요. 자, 이제 회전해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등, 여기 이렇게, 여기 소흉근과 어깨뼈가 앞뒤로 확장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시옷 부분과 12번째 갈비뼈, 그 다음에 장골과 우리 골반 열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공간이 통일성 있게 앞뒤로 갔어요. 자, 이 부분이 뒤로 올 거예요. 자, 우선 손을 놓고, 1단계 손을 놓고 이 부분 뒤로, 자, 12번째 갈비뼈 장골 뒤로, 이 부분은 저쪽 앞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나쁜 거는 압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도 압이 가득 차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어깨가 저쪽을 볼 거예요. 이 장골이 저쪽을 볼 거예요. 자, 이쪽에 오른쪽에 소흉근과 오른쪽에 횡격막, 그리고 오른쪽에 살은 앞으로 갈 거죠. 그렇죠? 여기를 몸속에서 뒤로 밀어주셨어야 돼요. 여기를 뒤로 밀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앞쪽에 있는 건 앞으로 밀어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앞뒤로 확장하는 힘이 크게 작용을 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여기서 보고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손을 뒤에 닫고 이 부분이 뒤로 오고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쪽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뒤를 볼 거죠. 이쪽 부분은 앞을 볼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일성 있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180도로 회전하는 이 과정 내내 몸속에 위에부터 아래까지 압이 빠지지 않도록 해보세요. 자, 시작. And 2, 3, 5, 6. 자, 지금은 오른쪽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압을 길게 쓰셨어야 되고요. 자, 뒤로 오셔서 이번에는 왼쪽이죠. 왼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나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좀 불편해, 나는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은 좀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둘 다 다 비슷한 균형 있게 앞뒤로 확장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비슷하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1, 2.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특히 이 뼈 부분의 맨 윗부분에서 밑에까지 계속 이 부분, 자, 동일하게 12번째 갈비뼈 이 부분을 뒤로 밀고 동일하게 맞은편에 앞으로 미는, 앞뒤 확장의 폭을 길게 하셔야 돼요. 반대.
A1, 2. 자, 이쪽에서 장골을 뒤로 길게 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가 1단계였어요. 자, 그럼 2단계는 짚지 않고 손을 앞으로 하죠. 자,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할 때 제일 나쁜 거. 자, 어깨가 같이 오고 여기를 앞으로 못 내밀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횡격막 앞뒤로 확장하기도 어렵지만 골반도 그렇죠. 자, 위에부터 아래까지. 자, 손을 앞으로 뻗은 것과는 무관하게 어깨는 뒤로 가고 여기 소흉근을 앞으로 내미셔야 돼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부드럽게 돌아가 볼게요. A1, 2, 3, 몸속에서 밀어내시고요. N, 제자리, 2. 계속 위에부터 아래까지 앞뒤 확장을 해서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이 앞뒤로 확장하는 힘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세요. N, 2, 2, 3, 4, 5, 6.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N, 제자리, 2, 3, 8, 5. 두 번 더 해볼게요. N. 자, 앞뒤로 똑같이 가다가, 자, 오른쪽이 주체. 자, A, 또. 자, 이번에는 왼쪽이 메인 에너지가 되겠죠? A고, 한 번 더. A1, 2, 3.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든 압을 같이 사용하세요. A1, 2. 자, 골반의 앞뒤 확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가 2단계였어요. 자, 이 2단계가 분명히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단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도전하시고, 혹은 아, 2단계 정도는 나는 괜찮다 하시면 이제 3단계 해볼게요. 자, 손 앞으로. 자, 앞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요. 자, 여기에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올라와서 엉덩이 들고 여기까지. 자, 다시 내려가서 앞뒤 확장해서. 자, 그대로 앞뒤 확장해서. 자, 여기 골반 끄집어내시고, 그쵸? 자, 여기는 뒤로 가고 내전근을 끄집어내셨어야 돼요. N 내려가고 어깨. 자, N 올라오고요. 쭉. N 여기 뒤앞. N 내려오고 N 올라가고. 자, 어깨 앞뒤. 자, 마지막 A 4 2 N 내려가고 A. 자, 압력이 과정 중에 사그라들지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 내려오고 OK. 자, 이렇게 저는 이쪽만 보여드렸어요. 이쪽 다 하시고 반대편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과정 중에도 이 압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오른쪽에서 메인 에너지가 돼서 골반의 앞뒤 확장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아갈 때는 왼쪽이 메인 에너지가 돼서 골반에 어느 정도 압력을 갖고 있는지 좌우를 동일하게 골반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조절하셔서 그 힘을 균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불균형인 여러분들의 골반이 점차 균형의 에너지로 변해갈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